하을밤 어렵게 PD 수첩을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 씨, 그는 마약왕 H의 측근으로 환전을 도왔습니다. H의 자금책이라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요청하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한 번 한 전화를 했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한 천에서 한 2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일주일에. 그냥 스물 몇 명이서 AK 들고 들어왔거든요, 집에. 자고 있는데 문제 들려고 그걸 AK들이 들키게 되더라고요. 박 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습니다. 그가 H를 만난 것은 2017년. 돈 많은 한국 회장님으로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건설회사의 회장이고 좀 규모가 큰 건설회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했고 뭐 세금에 사업을 하면서 세금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잠깐 들어왔다. 한국에서는 맨날 정장 입고 뭐 자기 목보리가 들들 있고. H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아버지 또는 회장님이라 불렀습니다. 기분파에 돈 씀씀이는 대단했습니다. 항상 머리를 이렇게 질러가지고 웃고 다녔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돈도 펑펑 쓰고 그러니까 진짜 돈이 많나 보다. 자기는 뭐 돈 벌러 여기 온 거 아니다 뭐 이랬고 씀씀이가 너무 헤팠어요. 거기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금을 좀 좋아하거든요. 금 목걸이, 금 팔찌, 금 반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눈에 띄는 기행과 외모. 캄보디아 현지에서 마약왕 H에 대한 기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마약 거래를 하는 거물들 사이에서 H는 제법 유명했습니다. 우리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큰 마약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팔레스타인. 몇 번의 약속 끝에 드디어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조용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수가 자기 지금 이런 것도 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걸로 지금 그런 사람들 저는 돈이 갖고 더 많은 걸로 지금 파악하신 것만 한 달에 7kg씩 월 소비가 15kg는 충족할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이 그 정도 15kg만 지금 풀려나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 그는 한 달에 15kg 정도의 마약이
한국으로 꾸준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약 5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한국 씨는 듣기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혹시? 무슨 뭐 이제 뭐 하게 되면 뭐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저희도 잘 알거든요. 좀 많은 양이 들어갔다 아닌가 무슨 인간은 누가 봐준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갔다는 게 그래도 저희도 지금 놀랄 다 흘리거든요. 어떻게 됐을지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국제 마약 조직의 활동 지역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황금 삼각지대였습니다. 미얀마, 태국, 라오스의 국경지대죠. 저리 도망 보단! 윤! 따면 뽀땅해나! 하지만 최근 인근 국가인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대대적인 마약 단속이 벌어지자 국제 마약 조직의 근거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황금 삼각지대와 국경을 마주한 캄보디아입니다. 마약왕 H가 이곳을 거점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국내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원천적으로 그 밀반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경찰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관 국정원에서 이제 아 여기 이제 피해자 이제 인적 사항도 나오고 저희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캄보디아 쪽은 맡아서 검거해 보겠다. H를 검거해야 해외 공급선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공조를 시작한 국정원은 정보 요원을 H에게 접근시킵니다. 굉장히 고급 호텔에서 접선을 하기로 접촉을 하기로 약속까지 합니다. 개인의 신분증을 얼굴 옆에다 두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한테 보내달라. 그러면 자기가 경찰이나 우리 검찰이나 대관이나 국정원의 그 연계자가 아닌지 자기네들이 검증을 한 다음에 당신을 내가 쓸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겠다.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했거든요. 마약왕은 주도 면밀을 했습니다. 경찰과 요원들이 잠복한 호텔에 H는 나타나지 않았고 마약이 든 케이크만 배달됐습니다. 그렇게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뚫고 케이크가 전달돼서 저희도 굉장히 놀랐었죠. H는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와 지인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들로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프놈펜에 위치한 고급 빌라 단지.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H가 드나든다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있는 그의 은신처 중 하나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아침 캄보디아 경찰과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무장을 한 채 이 집으로 진입합니다. 집안 곳곳에서 마약 증거물들이 쏟아집니다. 약에 취한 남녀가 줄줄이 잡힙니다. 하지만 H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 알고 왔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실 때고 안 오실 때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 직원들은 H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한 회장님이 되게 무서운 사람인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위험에 처한다거나, 왜냐면 동생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포된 사람 중에는 H의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 또한 무거웠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에서 H의 다른 은신처가 발견됩니다. 고급 빌라촌에서 3, 40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아파트였습니다. 혹여 정보가 샜을까? 지체 없이 검거 작전이 시작됩니다. 쫓고 쫓기던 1년간의 추격전 끝에 마약왕 H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대범하고 좀 초월한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잡히자마자 언젠가는 잡힐 줄 알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쫓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2018년 12월 12일 오후, 코리안 마약왕 H는 캄보디아에서 체포됐습니다.